스탑페이지 혼동이죠. 이 혼동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복잡하게 정리하면 한도 끝도 없고 시험 문제는 근데 어차피 이게 뭐가 나오냐면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정리라고 교재 나온 사례를 좀 보자고요. 자 보세요. 정리할 거 많지 않아요. 자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때 둘 중에 불필요한 거 쓸모없는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등기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이 전세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소멸되지 않겠죠.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죠. 자, 이 전세권에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 이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지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따라서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죠.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도 간단하죠.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전세권이 소멸돼버리면 을이 순위가 승진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 1순위가 되니까 얘는 뭐죠?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면 혼동으로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죠.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점유권,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면 끝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요 가지고 보자고요.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은 얘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측 상단에 1이죠. 보세요. 갑이 소유한 주택의 임차인 을이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병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을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임차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은 설명이고 3번 볼까요? 갑이 소유한 A토지에 대해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A토지에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습니까?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율 문제가 아닌 거예요. 4번 볼까요? 갑이 X토지에 A가 선순위 저당권을 B가 후순위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A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네 가지는 암기할 문제가 아니라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제한물권과 다른 권리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점유권 혼동되지 않고요. 4번은 따로 기억할 게 아니라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지역권은 뭐 해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 문제는 나중에 문제죠. 5번 강호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이죠. 자 보세요. 이건 또 따로 기억할 게 아니죠. 자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는데 전세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뭐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든 매매가 뭐죠? 취소가 되든 매매가 뭐죠? 무효가 되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발생하면 밝혀지면
전세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좀 뭐만 하면 돼요? 연습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막 이렇게 막 찢어발기 해서 따로 기억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점유권이 나오죠. 일단 점유권이란 뭐냐?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따라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느냐 하면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요. 자, 보자고요.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교재 안 나오네. 중요한데. 자, 정리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점유보조자 뭐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점유보조자고요. 점유보조자는 왜 사실상 지배라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냐면 이유는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는 알바생 점원이나 가정부 파출부를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점원이나 가정부 파출부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점유보조자라고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여한 물권 소유권인 점유보증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보조자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돌베기 딸에게 세발 자전거를 줬어요. 그러면 그 세발 자전거 누구 거예요? 아니죠.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3년 동안 빌려주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이쁜 딸, 엄마가 너 자전거 사왔다잖아요. 이건 뭐예요? 증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딸 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딸은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잖아요. 밤늦게 나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안 되고. 그죠? 남한테 주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주면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걔는 그 세발 자전거의 뭐예요? 소유자이긴 하지만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보조자예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이 판례가 있어요. 자,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명령 지시 관계이죠? 물론 남편이 어디서 이쯤, 요즘 같은 세상에 명령을 지시하겠어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례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 측에서 자신이 점유보조자임을 뭐 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나는 점유자가 아니라 뭐예요? 점유보조자니까 나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또 다른 뭐예요?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남편에게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에게도 나가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뭐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임대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 상속인부터 나왔죠. 자, 왜냐하면 여기에 상속인도 들어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은 점유권도 상속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에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한 점유권도 돌아가시는 순간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갖게 된다. 이유는 점유권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니까. 끝이에요. 더 이상 볼 게 없고. 자, 근데 임대인을 봐야 되겠죠. 자, 결론은 일단 임대인과 같은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구제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이기 때문에 항상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점유자야 된다. 직간접을 불문한다. 그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시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점유해야 되겠죠?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유치권자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해야 돼요? 이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그래서 간접점유자는 항상 뭐예요? 점유자인 거다. 잊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간접점유자도 점유자고 점유권이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여한 물권 청구권이 뭐가 인정되냐면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면 을은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고 요 갑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잖아요. 보통 을을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쓰든 안 상관은 없어요.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하면 을의 점유권이 더 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충돌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의 점유권이 더 세다는 말은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누구한테는요?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을이 살아될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으니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주의하실 점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을에게 돌려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은 좀 자세히 나왔는데 큰 의미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4번을 보시면 4번 임대인이 임차물을 침탈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문제가 아니네.
아, 맨 위, 2번이네. 맨 위입니다. 2번입니다. 직접 점유자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간접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반환 청구해야 됩니까?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된다. 다만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읽어보시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이 갑과 을의 점유권이 충돌하면 누구의 점유권이 세다고요? 을. 그죠?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 자력구제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거죠.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오죠.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잘 정리하고 교재를 좀 볼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에 의사가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이 이미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함이 추정이 되고 네 번째, 공연함이 추정이 돼요. 항상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과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쭉 나열되니까 급하니까 훅 지나갔다 틀리게 되는데 뭐는 추정되지 않습니까? 무과실은. 그럼 결국은 점유자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으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받지 않으니까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에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하죠. 반대로 소유에 의사가 없는 점을 우리가 타주점유라고 해요. 선의 반대말은 악이고 평온의 반대말은 폭력이고요. 공연함의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럽다. 이 공연이란 말은 공개적이란 뜻이거든요. 은비한 점이죠.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과실이죠. 그죠? 저는 이 은비 공연만 보면 꼭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과거에 그 제주도 제주 검사장이죠. 저 제주 검찰 아 제주 검찰청장이 검사장은 뭐죠? 차관급입니다. 그 양반이 여중생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잘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강간한 것도 아니고 성추행 것도 아니고 지 혼자 뭐죠? 여중생 보이게 뭐죠?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잘렸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아마 그게 고위공직자상 최고 그러니까 차관급인 공무원이 그죠? 그게 무슨 죄예요? 공연 음란죄. 예, 공연. 공개적으로 음란행위라면 처벌받아요. 이게 뭐죠? 공연 음란죄. 그래서 그 양반이 공연 음란죄로 처벌받고요. 검사장 지휘에서 뭐죠? 잘리고. 그 양반 지금 변호사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연이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반대말은 뭐죠? 은밀하고 비밀스럽다. 은비한 점이죠. 자, 그래도 좀 생각해 볼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그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점유 개시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교환이나 증여면 자주점이고요. 임대차나 사용대차면 뭐가 되는 거죠? 다주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해가지고 2번 해가 나왔나요?
아, 2번에 1번이구나. 그죠?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건 뭐죠? 자주고. 아, 임대차, 사용대차는 뭐죠? 타재.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요 매매가 무효해요. 그래도 자조점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만약에 이 안경을 훔쳤어요. 그러면 자조에 타조에 훔쳤으면 자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자조를 소유권이 있는 점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뭐요? 자조. 소유권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건을 훔쳤다면 왜 훔쳤겠어요? 가지려고. 따라서 절도범, 절취자도 뭐예요? 자조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든 없든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뭐예요? 자조고. 소유할 의사가 없으면 뭐예요? 타준 거예요. 그죠? 다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고려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니까 매매를 했단 말이죠. 샀단 말이죠. 무슨 의사가 있어요?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자준 거예요. 근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래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래도 자조예요. 왜냐하면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지려고.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에요. 매도인 게 아니에요. 또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뭐인 거예요? 자조인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을 샀겠습니까? 가지려고.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든 그 사람에게 처분권이 없든 타인소물이든 산 사람의 점이 일단은 무슨 점이에요? 자조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거나 교재를 볼 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알면서가 되는 거예요. 무효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타주, 타인 소유물 뭐예요? 자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타주, 처분권이 없어요? 자주, 처분권이 없음을 알면서 하면 타주가 되는 거죠. 이게 알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남의 땅에다가 아버님의 묘소로 허락도 없이 썼어요. 자주에 타주예요. 타주죠. 왜요? 알면서니까.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주에 타주예요? 타주. 왜요? 알면서니까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으면 뭐예요? 알면서 취득했어요. 처분권이 없더라도 일단 뭐예요? 자주인데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면 자주가 아닌 거죠. 또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뭐예요? 알면서죠. 그러니까 무효래도 무슨 점에 점유가 자준 거죠. 매매가 무효래도 다만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뭐예요? 타준 거죠. 3번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죠. 그러면 타인 소유물이래죠. 무슨 점이요? 자주죠. 그죠? 근데 만약에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그런 뭐가 돼요? 타주가 되는 거죠.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타인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의 추행이 깨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알면서인 거죠. 그죠? 알면서가 되는 거죠. 구별할 수 있겠죠?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면적으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기억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뿐이지 큰 흐름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매도인이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했어요. 일단 뭐예요? 자주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예요. 자주죠. 그런데 무효임은 뭐예요? 알지 못했대요. 그럼 뭐예요? 자준 거죠. 근데 만약에 무효임을 뭐예요? 알면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가 되는 거죠. 구별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 판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까지는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알았으면 선의가 아니라 악인 거죠. 자주에서 왜 갑자기 타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그렇지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을 풀어야 되잖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 알면서만 기억하면 돼. 무효라도 뭐예요? 자조. 무효임을 알면서 타조.
타인 소유물에도 뭐예요? 자죠. 타인 소유물을 알면서 하면 뭐죠? 타죠. 아, 처분권이 없다라도 뭐예요? 자죠.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면 뭐죠? 타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자, 3번. 자, 보세요. 이것도 설명드릴 필요도 없네. 자,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점유한 임차인은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겠죠. 근데 임차인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요. 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럼 뭐로 바뀌어요? 자주에. 보시면 자 보세요. 3번 1번입니다. 타주 점유가 새로운 건원에 기하여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계속하면 자주 점유로 전환된다고. 새로운 건원이 뭐예요? 매매 계약입니다. 그렇죠? 매매 계약. 이해되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도 안 되는데 세입자한테 전화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요. 이제부터 제가 이 집 가질래요. 그럼 쫓겨나겠죠? 그죠? 뭐 이런 그짓으면서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쫓겨날 때까지는 뭐예요? 자제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자주 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죠? 의미 없어요. 그죠? 3번도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4번에서 1번 2번 나와.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4번은 또 정리를 해야 되겠네.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자, 이건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근데 자주 점유자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재 이상하게 써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거는 뭐냐면 인도해줄 의무입니다.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의 점유죠. 매매 계약을 했고요.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면 매도인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생겼으니까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 기존 소유자의 점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가 됐어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생겼어요? 인도해줄 의무가 생겼으니까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인도해줄 의무.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요 시점에서 점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열심히 점유자가 재판했는데 패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선이었다라 하더라도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패소하면 남의 물건인지 알기 때문에 선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면 소재기 시에요. 왜냐하면 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아, 이 땅이 내 땅이 아닐지도 모르겠네라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 시에요. 왜냐하면 자, 언제 인도해줄 의무가 생깁니까? 재판에서 지면. 그죠? 재판에서 지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서 지면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뀐다. 왜요? 인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니까. 조심할 것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시가 아니라 뭐죠? 소재기시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5번 점유의 추정적 효력 해가지고 1번에서 악의 개념이 나왔는데 복잡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남의 물건인지 알면 뭐예요? 악의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의미 없고요. 3번 해가지고 본권에 관한 수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됩니까? 소재개시. 조심할 것은 언제부터 타주가 됩니까? 패소 판결 확정 시점. 그 다음에 하단에 4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 관하여 매매 취득 시효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다르네요. 그럼 교재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자, 조심하세요. 이거 그죠? 그죠? 자, 이겁니다.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받아요.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됐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패소가 됐을 때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것은 누가 소송을 제기했어야 돼요? 소유자가. 패소 판결 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건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점유의 추정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에 제기했다가 패소했더라도 여전히 뭐인 거예요? 선인 거고 여전히 뭐인 거예요? 자진 거죠. 이 사람이 깨지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유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5번 보시면 잘 읽어볼게요. 누가요? 소유자가. 누가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등기 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 소송 등을 제기하여 점유자가 패소하면 판결 확정 시부터 다 주죠. 자, 4번 5번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4번은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점유자가. 안 되죠? 그죠? 5번 누가요? 소유자. 선의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의하기도 누가 소송을 제기했어야 돼? 소유자가. 그죠? 그죠? 왜? 선임을 추정받으니까. 그다음 2번 우측 상단에 점유하고 있으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하고 있으면 중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 가지고 1번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이죠. 이건 좀 메모를 하시는데 요 권리는에서 권리를 그래서 소유권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다만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임을 뭐하는 거예요? 추정받는 거예요. 부동산은요? 아니다. 부동산 아까 했던 것처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는 거죠. 2번이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 부동산은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점유권의 취득과 승계 가지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요거예요. 자, 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20년임을 입증해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소유민법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점유를 시작한 사람은 갑이고 점유를 현재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라 하더라도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입증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뭐하는 거예요?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갑의 점유가 15년이고 을의 점유가 5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점유 기간은, 자, 문제는 뭐냐면 을의 점유는 선이고 갑의 점유는 뭐, 아니 죄송합니다. 갑의 점유는 악이에요. 그런 경우에 을에게 뭘 인정하고 있냐면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을은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 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산해서 20년이 되면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악의 20년이 돼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자, 우리 점유취득시작이지만 점유취득시작에는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하면 돼요. 선의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악이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취득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판이라는 게 꼭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합산해가지고 악의 20년을 주장했는데 취득시효에 실패하게 되면 20년 동안 지료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재판에서 패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선의의 5년을 주장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내 앞으로 가져오는 곳은 불가능하더라도 5년 동안 뭘 낼 필요는 없어요. 지료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을에게 뭘 인정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된다. 따라서 을이 5년을 주장하면 뭐예요? 선의 5년이지만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뭐죠? 악의 20년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점유권의 소멸 뭐 특미 없고 7번 해가지고 점유자 뭐가 나오죠?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죠. 일단 우리가 이 점유에서는 시험 문제가 요 점유자 회복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오는데 자세히 설명해야 되니까 좀 일찍 쉬었다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